한참을 걸어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이자 할아버지의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방문이 익숙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몸의 거의 절반을 붕대로 감고 누워있는 아이들의 엄마. 한눈에 보기에도 몸의 상처들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걱정했잖아. 맞디, 이거 저 눈에 매기를 다니느라고 그랬지.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안녕하세요. 아버지, 응? 저기 저 사람 누구야? 얘들아, 성민아, 성준아, 엄마한테 와, 빨리. 괜찮아. 여기 방송국에서 나왔어. 방송국? 그래요. 그럼 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딸 희정 씨는 낯선 사람들에게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애가 다치고 난 뒤부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아, 어떤 놈이 갑자기 얼굴이며 몸이며 황산을 확 뿌려가지고 이렇게 됐죠. 황산을 뿌렸다고요? 예. 희정 씨에게 고통스러운 불행이 시작된 건 지난 3월 초.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퇴근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낯선 그림자.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황산 테러. 당시의 끔찍했던 고통은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 선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누가 뜨거운 물을 붓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이면 흘러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끈적한 게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독한 건데. 얘가 목을 살짝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다 뒤집어졌으면 온몸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야, 혹시 그 사고 났을 때 그 사람 기억나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남들보다 좀 일찍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넷이나 둔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고 고왔던 딸 희정씨. 그런 딸의 유일한 행복이었던 할아버지는 평생 처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딸의 기막힌 현실이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겨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희정 씨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한 짓이 틀림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부터 가끔 이상한 문자가 왔었어요. 처음에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다른 번호로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 협박이요? 네. 황산 테러가 있기 얼마 전부터 알 수 없는 번호로 가끔씩 들어왔다는 문자 메시지. 거기엔 섬뜩한 협박과 욕설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일까? 사건 이후에도 몇 번인가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찾아달라고 했더니 대포 푸는가 뭔가 해서 찾기가 아주 힘들지요. 그럼 혹시 뭐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이라도? 아이, 없지. 아니,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 두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군요. 얘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누군가로부터 계속된 협박과 저주 메시지, 그리고 황산 테러라는 끔찍한 폭력까지 당한 희정 씨. 안녕하세요. 그날 그녀가 입었던 상처와 고통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이쪽으로 좀 앉으시고. 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심해서 저희 쪽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는 걸 판단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 2차 수술 후에 저희 쪽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두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상처 부위가 넓었지만 다행히 희정 씨의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환자는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살을 태우기 때문에 일반 화상과는 다르게 치료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희정 씨의 몸에 뿌려졌다는 황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실험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펀지에 황산을 붙자마자 곧바로 녹아내리는 모습. 불과 몇 초 사이에 스펀지는 형체를 잃고 맙니다.